여기다 물 떠. 김밥 천국. 김밥 천국 먹방. 푸짐하게, 나름 푸짐. 나름 푸짐하게. 맛있게 먹겠습니다. 김밥천국 먹방. 오늘의 메뉴는 돈가스, 라볶이, 참치김밥, 제육, 덮밥, 그리고 이것저것. 잘 먹겠습니다. 네, 밥 먹고 나가서 일을 할게요. 잘 먹겠습니다. 밥 먹을 때는 팬클럽 채팅이 좋아요. 식사 시작. 야, 어떻게 이런 털이 발견되지? 이건 머리카락이 아닌데. 이제 누가 봐도 그 응? 지읒지읒 털을 있네 이거. 아씨, 시작부터. 아니, 아 어떻게 내 밥에서 지읒지읒 털이. 아, 겨털도 아니에요. 아. 아, 기분 묘하네. 아, 이게 무슨 일이야. 어?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. 어. 아, 진짜. 무명 작가님 17개 고맙습니다. 먹어봐. 감사합니다. 일찍 왔네? 지하철 타고 왔어? 네, 버스 타고 왔어. 너 버스를 더 좋아하더라. 네. 지하철 좀 답답하지? 네. 맞아. 대학교 때 그리고 너무 지옥철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웬만해서는 버스로 타려고. 몇 타선인데? 그때가 그 안양 갔거든요? 안양 거기도 지옥철이야? 그쵸. 아침 때 신도림 때문에. 아, 신도림. 아, 싫지. 너무 많아. 대학 나왔어요? 지훈이가 입고 있는 옷도 테이트. 이번 주 금요일 그 알지? 네, 반려견. 이번 주 금요일에는 반려견 저기 행사가 있어서 거기 한번 축제에 가보려고요. 4월 달은 벚꽃 축제, 뭐 축제들 많이 돌아다니려고요. 윤성이는 그날 유튜브 첫 촬영 떠나고. 야, 배트맨 형 봤다 어제 혼자. 배트맨이요? 너 봤냐? 아니요. 너 혼자 볼 거지 영화? 아, 안 보는 게 좋을걸? 아, 그래요? 그 정도예요? 아니 아니, 재밌는데 혼자 보기에는 조금 장르가 액션 아닌가? 액션인데 이게 똑같은 히어로 무비여도. 네. 마블, 그러니까 뭐 아이언맨, 캡틴 아메리카의 마블식의 풀어내는 게 있고. 네. 뭐 데드풀처럼. 네. DC잖아. 네. DC 코믹스는 DC만 해도 풀어내는 방법이 있는데. 네. DC는 약간 어두워. 다크나이트 봤지? 네, 봤죠. 다크나이트도 조금 이렇게 어두운데. 네. 그래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조금 뭐랄까
히어로 무비답게 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. 근데 이번 거는 약간 맨 오브 스틸? 알아? 예, 슈퍼맨 맨 오브 스틸? 잤어요, 보다. 그거 잤어? 그럼 너 이거 보다 자. 보다 잤어요, 진짜. 그거보단 난데. 충격이었는데. 그러니까 뭔가 마블 쪽 그런. 뭔 소리냐? 바람이냐? 뭐 지나간 것 같은데? 어, 마블 무비는 막 중간중간 농담도 많이 하고. 네. 유머 코드가 많은데, DC는. 근데 DC만의 매력이 있지. 이 히어로들의 어떤 고뇌함. 뭐 배트맨 고독하잖아. 슈퍼맨 졸라 불쌍하고 막 어? 지구인들이 떠나라 그러고. 근데 막 아이언맨 막 되게 유쾌하잖아. 그런 게 좀 달라. 11월 이번에 캡틴 아메리카 11월 아이언맨하고 캡틴 아메리카가 붙는 거야. 아 그거 재밌을걸? 진짜 재밌을 것 같아. 그거 한 800만 넘을걸? 저희 뭐 스파이더맨도 나오고. 12월은 내가 봤을 때 두 번 볼걸? 그 언제 개봉? 11월은 4월 개봉인지 정확히 모르겠고. 엑스맨 아포칼립스 그것도 재밌어. 안 봤는데 엑스맨은 봐야 돼. 엑스맨 시리즈가 괜찮은 것도 있고 안 괜찮은 건 있는데, 특히 울버린 시리즈 있어. 막 울버린 뭐 울버린의 탄생 막 그런 거 있어. 일본이랑 이상하게 재우매져가지고 무슨 사무라이 되고 막 이런 거, 그런 건 최악이었는데 괜찮은 건 괜찮아. 데이 오브 퓨처스, 엑스맨 2, 3 다음 그런 것도 재밌어. 엑스맨은 5월 개봉이에요? 어허. 맛있어. 아 우리 여행님 안녕하세요. 밖에 뭐 있나? 그냥 바람이네. 어우 야 1층에서 술 먹고 싸우는 거 여기까지 다 들린다. 진짜요? 어우 새벽에 대화 소리까지 들려. 최악인 것 같아요 여기 도로변에 있는 건물은. 소음 때문에? 아 장난 아니야. 이거 밤에 폭주족들 장난 아니거든. 디워 2요? 봐야지. 디워 2가 나와요? 지금 제작하던데. 아, 진짜? 심형래 아저씨가. 진짜? 중국 투자. 심형래 아저씨 안녕 아저씨라 그래요. 왜냐면은 뭐 그러니까 원래는 선생님이라 그래요. 코미디언들은 공채기수 윗기수는 선생님이라 그래요. 그러니까 이경규 선생님이고요. 이경실 선배님이에요. 그러니까 이경실 선배님은 저희 공채 1기셨나? MBC 공채 1기인가 되고, 그 위는 이제 코미디, 이제 개그 콘테스트 출신들. 이경규 선배님, 이경규 선생님이라고 하고요. 최병서 선생님, 구봉서 선생님. 그게 달라요. KBS랑 MBC랑 다 달라요. 요즘에, 완전 다르잖아요. 저기 요즘에 이경규 아저씨 막 보셨죠? 막 와 진짜 재밌더라고. 마리텔 이경규 선배님은 나 태어나기 전에 데뷔하셨으니까 내가 87년생인데 81년도에 데뷔하셨죠? 그래서 저도 웬만큼 이제 짬이 돼서 웬만한 선배님들한테 다 형님이라고 하죠. 명수 형도 형님이라고 하고. 그래 선배님이라고 하면 싫어해요. 아저씨 되는 것 같다고.
여자들한테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고. 다 그렇지 뭐. 조용기 선배님? 무한도전 도라이 콘테스트에서 처음 봤어요, 저를. 야외 생방은 안 하나요? 예, 밥 먹고 나갈 거예요. 빙빙님 17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투표 중이에요. 중간 집계. 오, 박빙이네요. 대학로 388표, 가로수길 473표. 어디로 가요? 가로수 가면 충전 좀 할게요. 지우랑 여행님이 충전한다는 게 별풍선이요? 가로수길 가면 별풍선 쏜다고요? 왜? 대학로보다 가로수가 좋으세요? 김밥은 참치김밥이에요. 먹어? 지금 나 라볶이 안 먹니? 예, 네, 먹겠습니다. 먹고 있어요. 라볶이, 라볶이. 최민수 아저씨, 최민수 아저씨 연기 원래 엄청 잘하지. 예능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. 다른 쪽에 비춰져서 그러지. 예전에 모래시계 몰라요, 모래시계? 나 떨궁이네. 뭐야? 그, 영화 뭐였지? 그 이성재 아저씨랑 나온 영화? 무전유죄, 유전무죄? 어. 그것도 있잖아. 그래, 홀리데이. 어, 홀리데이. 거기서도 대박이었어. 예전에 나 인터뷰 갔었는데 최민수 아저씨가 욕해가지고 편집됐어. 최민수씨, 아,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? 비가 존나게 많이 온다. 편집됐어. 일부러 방송 안 나가려고. 그 선배가 하던 프로그램 따라간 거였는데. 아. 대박. 방송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런 어떤 암호 같은 게 있어요. 예를 들면 하다가 이거는 방송이 안 나왔으면 한다 이러면은 특정 상표를 대요. 나이키, 코카콜라 막 이래버려요. 방송에 못 나가니까 그게 편집이 돼요. 천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. 팬클럽 가입인가요? 쭈글탱님, 쭈글탱님 천개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. 귀피 보내드렸어요.
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연기 누가 제일 잘하냐고? 난 최민식 아저씨. 최민식 아저씨 주먹이 온다 한번 다시 보세요. 장난 아니에요. 고등학교 때 나왔던 영화거든요. 거기서 천호진 아저씨랑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. 거기서 장난 아니에요. 술 취해갖고 하는 연기. 악마를 보았다도 장난 아니고. 와 진짜 팬클럽 가입해준 쭈굴땡님 말씀이 없으시네. 쭈굴땡님 감사드립니다. 최진실 누나. 그러니까 아, 당대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인데 참 그렇게 아 참 그러니까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. 그쵸? 동생도 돌아가셨죠. 그 동생분이 가수였나? 스카이? 그랬나? 최 누구였지? 최진영 씨? 어 맞아. 그분 맞아 스카이 맞죠. 스카이 노래도 좋은 거 있는데 뭐 24시 뭐 그것도 있고 데스페라도인가? 데스페라도 아니 아닌데 그 난 내 곁에 올 거라고 그것도 있고 영원 어. 영원. 그분도 그 되셨지. 조성민? 조성민 씨도? 맞죠? 아, 그럼 진짜. 저 엊그저께 작전이라는 영화 다시 봤는데, 와, 박용화. 그것도. 박용화 씨, 그것도. 박용화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이 한 6개월인가? 얼마 만에 돌아가셨대요, 같이. 아들을 보내고 나서. 아 맞네 최동화 이은주. 최동화 씨도 그 우울증으로 그러셨나? 이은주 씨. 그다음에 예전에 또 옥탑방 고양이 정다빈. 그러니까 진짜 믿기지 않는 죽음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? 그쵸? 막 무슨 뭐 무명 배우이가 아니고 막 국민적으로 사랑을 진짜 제일 많이 받던 뭐. 분들인데 막 진짜 우울증이 무서운 것 같아요. 그렇지. 믿기지 않은 거야. 야 박용화 씨가 진짜 돈이 없었겠냐 뭐가 없었겠냐 인기가 없냐 막. 하, 그러니까 돈 때문에 힘드셨나? 뭐 그랬을 거야. 그러니까 미안하다 밥 먹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. 17개 감사드립니다. 아야님 그러고 보면 개그맨들은 그런 경우 없는데 개그맨들은 강해요. 개그맨들은 강해. 어. 그, 제일 강한 것 같아요. 왜냐면, 누군가를 웃기면서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, 강한 것 같아. 로시부드, 안녕하세요. 돈가스 먹어라. 네. 배부르다. 이것도 먹어. 네, 감사합니다. 밖에서 바람이야 바람. 바람이 이렇게 불다니. 개그맨 분들 중에서 존경하는 분 많이 있죠. 근데 저는 정찬우 선배님
네,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. 정찬우 선배님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. 오늘 어디로 가지 지훈아? 가로수길 대학로. 아, 대학로는 오늘 어떨까? 안 가봤지? 대학로. 대학로 모아리는 도우라서. 가로수길은 어때? 그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곳인 것 같고요. 대학로는 좀 호불호가 갈려. 그러니까 좋을 땐 좋은데 안 좋을 때는 안 좋거든요. 작년 몇 번 때 방송 때문에 안 좋았는데. 아, 너 현수 형 네. 길거리. 네. 그래? 네. 그러네. 현수 형이 많이 돌아다녔지. 먹방은 여기서 끝!